근데 아까 그 구독자분, 네, 그죠? 구독자분의 점을 봐주셨어요. 그죠? 봐주셨는데 이제 세종당 단지, 세종단지, 네. 네,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거 자막 좀 하나 띄워주세요. 이거는 뭐 영매사 개인의 의견이면 뭐 단순 미신조사를 위한 뭐 그게 아니고 그거 좀 띄워주세요. 정말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내가 겪어왔던 거고 내가 겪어본 거고 저도 무당이 되기 전에 단지를 모셨었어요. 무당 되기 전에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네,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제가 눈을 잘 못 맞춰가지고 무당 되기 전에 저도 이제 여기 분이랑 눈을 마실게요. 단지를 모셨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딱 이제 20살에 21살에 처음 점을 보러 갔어요, 엄마랑. 근데 그 무당 하는 말이 너무 다 잘 맞는 거라 내 얘기 같아. 그래서 구슬하려 했어요. 1500들어서 구슬해서 그 당시 10여 년 전에. 근데 단지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옥수까지 주는 거야 나한테. 모시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니 세준 단지다 이러고 주는 거야. 제가 그때 전라도 아랫역에서 구슬했거든요. 근데 모시고 나서 더 뒤집혔어요 저는. 근데 나만 그러냐? 아니에요. 내 신의 동기 중 한 분도 무당 되기 전에 단지를 모셨어요. 그분도 결국 무당이 됐어요. 이게 나는 솔직히 단지를 좀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 좋은 걸로 보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내 조상이든 뭐든 단지도 종류가 무지 많아요. 나도 여기 아랫역에 와서 많이 들었거든요. 단지도 뭐 대감 단지도 있고 뭐 세존 단지도 있고 뭐 니네 외할머니다, 니네 외할아버지다, 뭐 니네 조상이다, 뭐 니네 불사할머니다, 뭐다 막 단지도 여러 종류야. 그리고 또 요즘은 단지를 못 모시니까 조그만한 종이를 해준대요. 조그만한 종이를 단지 대시다 이러고 장롱에다 탁 붙여준대. 단지 대우해라 이러고. 사람이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걸 좀 안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어쨌든 조상이든 신이든 귀신이잖아요. 예. 신이잖아. 이거를 불러 모으는 거라. 근데 옆에는 영매 체질이야, 무당 체질이야, 가물노을이 짙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옆에 있어. 흔히 말해 정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인 거라 그게. 그러다 보니 신들도 네가 나 대우해줘, 예우해줘. 아, 나 힘내서 갈게.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나 또한 그랬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이 아랫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세요, 부산에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다 뭐냐면은 나 단지 모시고 있는데요. 나 단지 모시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난 차라리 그거를 신을 누를 수는 없어요. 속된 말로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누른 꽃이란 말도 물론 뭐 백과사전에 기재가 돼 있다, 뭐 국어사전에 기재가 돼 있다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어떻게 신을 누르냐? 난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누른 꽃이란 말을 안 하고 좌정꽃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엄마 차라리 단지 모시지 마. 좌정꽃을 하셔. 이게 좌정으로 해서 안 될 것 같다? 그럼 차라리 그 신명을 나한테 떠넘기셔. 내가 엄마 대신 모실게. 내가 엄마네 집 대릴사위가 돼서 대신 그 신명 내린 꽃 받을게.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손님들한테.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축원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씨 할머니, 김씨, 서씨, 양씨, 박씨, 권씨, 조씨, 이씨, 송씨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여기서 내 할머니는 세 분밖에 안 돼요. 최씨, 김씨, 서씨 할머니. 나머지는 정말 내린꽃 날짜까지 잡고 오셨던 분들 다 떠모신 거. 그래서 나는 솔직히 단지 모시는 거 비추. 정말 개인적으로. 근데 비추인데 솔직히 저도 저희 친정엄마가 그 시준 단지 모시면서 그런 이제 그런 신적인 그런 게 있대가지고 그걸 모셔야지 그거를 안 한다 해가지고 일단 모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하진 않는데 일단은 그렇게라도 해야지 또 된다는. 그거는 마음이 위안. 왜냐? 이게 엄마들은 속된 말로 이게 내가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마음의 위안, 흔하게 말해서 왜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암 환자한테 비타민을 먹였는데 이 환자가 완치가 됐어. 정말 플라시보 효과인 거라.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보면은 거기에도 그렇게 신들이 차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영매 체질의 사람 옆에 신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제 나한테 들어올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에선 난 건 비추. 근데 모셔가지고 조금 또 잘 되는 케이스도 많아요. 잘 되는 케이스는 또 왜 그런 건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단지에 어떠한 신을 좌정을 시키냐, 이 단지의 신을 좌정을 시킬 때도 어떠한 행위가 있었냐, 그거에 따라 천차만별인 거예요. 정말 보낼 신들을 다 잘 보내고 내가 이거를 좌정을 시킬 분들은 다 좌정을 잘 시켜놓고 잘 됐다 이러면은 탈이 없어요. 근데 그냥 후루꾸루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요즘은. 근데 요즘 부산에도 근데 아직까지도 그거 뭐 어디 가서 보면은 모시라는 데가 거의 많아요. 거의 뭐 조금 나오면 그거라도 모셔놔야지 집이 탈이 없고 뭐 집에 뭐 사업하는 사람 있어도 사업이 잘 되고 잘 된다고 하니까 그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 손님처럼 뭐 엄마가 모셨는데 잘 됐어. 근데 아까 저기 손님처럼 만약에 저기 엄마처럼 지금 그렇게 막 불안정한 상황에서 딱 모셔놔. 더 뒤집어져요. 그래서 나는 비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생김새가 다 다르듯 그 집안의 조상들도 다 다르단 말이야. 그 집안의 신들도 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해서 잘 모시냐. 흔히 말해 나 같은 경우도 뭐 아무리 신기가 있다고 해도 신의 가물놀이를 짓다고 해도 무조건 다 떠모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엄마 좌정시켜 그냥. 그리고 좌정시키는 분들이 있고 엄마 20명은 정말 부처방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하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신을 우는 아이로 비유를 해요. 우는 애한테 정말 사탕 쥐어주듯 엄마 사탕 쥐어줘서 울음 그쳤으니까 엄마 자손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도 그냥 가능하다는 거네요. 가능한 거죠. 왜냐면 제 손님들도 그렇게 해서 또 제가 떠무셔가지고 정말 잘 사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다 잘 사세요. 아니, 근데 진짜 세종단지 이렇게 왜 안 모시면 왜 자식한테도 간다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건 굳이 세종단지를 안 모셔서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우를 안 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고 왜 대물림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또 뭐냐면은 대물림도 바로 내 당대로는 안 가요. 그건 뭔지로 간다. 저 같은 경우도 내 엄마가 무당을 했어야 돼.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내 할머니가 무당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가만 보면은 이게 내 자손한테는 안 가고 그 후대. 흔히 말해 내 새끼를 떠나 손주나 손녀한테 내려가. 이게 1대 2대를 거쳐서 내려간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아까 저 손님을 예를 들으면 저 손님도 할머니가 나를 모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할머니의 자손을 지나 내 엄마를 지나 나한테 내려오신 거고. 그러니까 이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거는 맞죠. 근데 나는 세준단지는 비추. 가장 좋은 거는 신을 알아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신을 또 안 알아주려고 해도 자꾸만 옆구리를 쑤셔요. 그러니까요. 그거 받자받자 하고 들어오는 오세요. 그게 가장 또 아이러니한 건데 이거를 받자받자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저 엄마는 내가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내 정신력으로 충분히 버티실 수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준단지는 안 모셨으면 좋겠고 집에 화근이 될 거를 아예 안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 왜냐 나도 속된 말로 아까 내 동기 예를 들고 나도 예를 들었지만 세준단지 모셔서 잘된 케이스는 아니에요. 불사단지를 모셔서 잘된 케이스는 아니야. 정말 불사단지가 저거야. 세준단지가 저거야. 네, 네. 저기 신당에 있는 거 내 할머니 곳과 쓰여져 있고 내 할머니 가신 거고 내 성수님들 계신 거고 내린 곳 할 때도 저거를 들고 신을 받는단 말이야. 저기 온 신을 다 담는단 말이야. 무당이 정말 전쟁이 나도 내 부채방울 챙기고 저 불사단지 챙겨서 가라 그래요. 저거는 무당이 죽을 때까지 간다고. 그리고 또 이제 황희도 꽃 하는 사람들은 저기 1월 무명이라고 이제 1월 달이라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챙겨서 가라 그래. 선생님 아까 그 뭐야 아는 분이 예. 그리고 또 부산에 제가 이제 좀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명언이 있어요. 야 부산에 와서 네가 이제 제가 처음 부산에 왔을 때 아 진짜 내가 칼 맞을지도 몰라요 부산 무당들한테 무당 분들한테. 근데 딱 한마디 하는 거야. 부산은 단지 모시는 거 참 좋아한대 손님들이. 뭐 하는 것 같고 뭐 내가 예우하는 것 같고 너 단지 모셔주래 다. 왜요? 단지 모실 때 굿하지. 네. 단지 모시면 몸 아파. 100% 몸 아파 거의 다. 또 이게 모셔놓고선 그 후대로 흔히 말해 엄마가 모셨으면 그 며느리한테 내려가든 딸한테 내려가든 잘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야. 그럼 내 모실 때도 또 굿해야 돼. 네 예비단골이야. 들어갈 때도 굿 나갈 때도 굿 너 돈 버는 거야. 다 모셔줘. 너무 뗀데. 어, 진짜. 나 그렇게 말 들었어요. 네, 칼 맞을 것 같아요. 나 까먹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렇게 들었어. 그래서 단지를 사업하는 엄마가 오면 무조건 사업단지 대감단지 모셔라. 좀 신기가 있고 주부야. 그럼 너 세준단지 모셔라. 불사단지 모셔라. 저는 사업 안 하는데도 저보고 그 업대감인가? 그러니까 업대감을 뭐, 나는 왜 모시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거를 저는 사업도 안 하는데. 그거 2편 할 거야. 2편 해. 그러더라고. 일단 이거 끊을게요. 아무튼 네. 네. 정리를 하면은 이제 정리 한 번만 할게요. 네. 정리를 하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물론 정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 플라시보 효과를 발휘를 해서 잘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실패해요. 왜냐? 굿당에 가면 선생님도 굿당 가보셨잖아요. 네. 굿당 가면 아랫역 굿당 가면 특이한 게 뭔 줄 알아요? 굿당 가보셨어요? 네. 굿당 가면은 왜 조그만 항아리 같은 거 쭉 서 있지 않아요? 대다수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쭉 서 있어요. 그게 네, 다 네모신 거 단지들. 아. 내 모신 거 그럼 굿당에서는 그거 단지 깨버릴 수 없잖아. 아니, 근데 그런 갖고 경우 와서 있잖아요. 해. 근데 선생님 그 단지 왜 이렇게 무당 집에 가면 집에서 못 모셔주니까
여기 대신 모셔주는 거. 대신 이렇게 막 무당집에 가면은 막 다 있던데요. 다 거기다 모셔놓던데. 나는 내가 그렇게 대신 단지를 모신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부산에는 그런 데가 또 간혹 많다니까요. 물론 뭐 지역적인 특색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속된 말로 제가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집 신명 내가 대신 모실게. 다만 단지로 형성화를 한 것뿐이고 나는 형상화를 안 하고 모시는 것 뿐이고. 자기 집 조상인데 조상을 그 무덤집에다가 그 모시는 거 그게 더 받을까요? 안 받을 것 같죠. 받아요? 아, 진짜요? 받아요. 왜냐? 정말 이 신령님들은 왜 신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천신이 있고 조상신이 있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조상신이란 말이야. 네. 이 조상신들은 막 들썩들썩 한 거야. 정말 우는 아이한테 사탕 쥐어주듯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손한테 완전히 다 떠나서 니한테 갈게 이게 아니라 내 자손은 왕래를 하지만 그래 나 예우해주고 대우해줘. 흔히 말해 내가 노래방 가고 싶어 죽겠는데 노래방 못 가게 탁 사방팔방 막아놨어. 지랄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다못해 신령님 나랑 같이 노래방 가 풀고 오자. 우리 스트레스 풀고 오자. 같이 굿 다니고 상담하고 방 흔들고 부채바람 하고 대신 이제 나랑 같이 신나게 놀았으니까 가서 자손 내비 돌봐줘. 이거거든. 아, 그게 그럼 가능한 거네요. 그럼 내 손님한테 연락해 줄게요. 내 1호 손님이 있어. 난 그 집 김씨 신명을 아직도 모시고 있어요. 9년째, 10년째. 아, 또 이렇게 모셔도. 아, 그럼 되구나. 그래요. 일단 정리. 네, 정리. 예, 그 다음 편에 아까 얘기했던 거 맞아 할게요. 예. 갈게요. 솔직히요, 선생님. 잠깐. 아니, 잠깐만 예. 끊어볼게요. 예, 끊을게요. 예.